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즐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먹구마즐 일산 정발산동에 있는 중식당 공화춘에 방문했습니다. 공화춘은 밤가시마을 근처 디딤타운 3층에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주차는 건물 내 발렛 주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약 20개 정도 규모의 매장입니다. 주방은 유리창으로 보이는 반오픈 형식의 주방입니다. 조리복을 입은 여러 명이 요리를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메뉴는 요리부터 식사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트 메뉴를 주문합니다. 먼저 짜장면과 반찬이 나옵니다. 반찬은 짜사이와 단무지입니다. 짜장면 위에는 계란 후라이와 오이 고명이 올려 있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올려주는 집이 많지 않아 반갑습니다. 계란 노른자를 갈라봅니다. 완숙입니다. 짜장면을 잘 비벼줍니다. 잘 비벼진 짜장면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짜장면 면을 들어 양을 가늠해봅니다. 면은 한 번 정도 잘라먹는 편이 좋겠습니다. 짜장면을 앞접시에 덜어먹습니다. 탕수육이 나왔습니다. 파스타볼 같은 그릇에 탕수육이 담겨 나옵니다. 한 조각 먹는데 맛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맛있는 치킨집에 가면 그 튀김옷부터가 맛있는데 탕수육 튀김옷부터 맛있습니다. 찹쌀 탕수육으로 고기도 맛있는데 튀김옷도 맛있습니다. 짜장면을 들어봅니다. 짜장을 막 볶아 윤기가 있습니다. 짜사이는 크게 짜지 않아 좋습니다. 짜장면을 덜어 먹습니다. 단무지는 평범합니다. 탕수육은 부먹인데도 바삭합니다. 고기가 신선해서 고기의 색이 하얀색입니다. 짜장면을 덜어 먹습니다. 면이 긴 편입니다. 탕수육이 없어지는 게 아쉽습니다. 탕수육 단면을 보면 튀김옷이 두껍지 않습니다. 면을 거의 다 먹어갑니다. 탕수육의 작은 조각입니다. 작은 조각도 맛있습니다. 남은 면과 짜장을 숟가락으로 떠먹습니다. 고기, 감자, 양파, 양배추, 계란, 면이 각자 다른 맛이 납니다. 배가 부른 상태라 밥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밥을 시키지 않아도 크게 짜지 않습니다. 후르츠는 후르츠 맛입니다. 짜장도 평범하다고 생각했는데 평범했으면 숟가락으로 안 먹었을 것 같습니다. 탕수육은 정말 맛있습니다. 고기가 알차게 들어있고 튀김이 바삭합니다. 짜장을 거의 다 먹어갑니다. 숟가락으로 떠먹습니다. 탕수육이 은근히 양이 됩니다. 계란 후라이가 있었습니다. 거의 다 먹었습니다. 탕수육을 먹어줍니다. 남은 짜장을 잘 떠먹습니다. 짜장 마무리입니다. 탕수육의 찹쌀이 여전히 쫄깃하게 씹힙니다. 탕수육 마무리입니다. 체리 마무리입니다. 공화춘 런치 세트 메뉴 후기는 빈 그릇으로 대신합니다. 일산 공화춘은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집입니다. 런치 세트 메뉴는 짜장면과 탕수육을 저렴하게 맛볼 수 있는 메뉴입니다. 짜장면은 계란 후라이가 올라가서 좋았습니다. 짜장면이 특별히 뛰어나거나 부족하지 않은 정도의 메뉴였다면 탕수육은 특별히 뛰어난 메뉴였습니다. 고기는 신선하고 튀김옷은 바삭하고 찹쌀은 쫄깃하게 씹힙니다. 분명히 다른 음식도 맛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저렴한 가격에 맛있고 배부른 식사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